네, 여러분, 오늘 1월 3일 일요일 2회차 운동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그 장소 그대로 갈 건데 우선 출발해서 차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하 지금 네, 어제 이 트레이닝 라켓으로 계속 하다가 엄지가 다 쓸려버려서 우선 반창고로 조치를 했고요. 일반 라켓, 덜롭 JJS A1, 코카콜라가 즐겨 사용하는 라켓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우선 처음에는 트레이닝 라켓으로 하다가 조금 힘들어진다 싶으면 이 친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훈련을 해볼 건데 처음부터 빠르게 퉁퉁퉁퉁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천천히다가 속도를 올리게. 왜 천천히 하냐면 일단 그립을 제대로 잡는 연습을 하는 거고 제대로 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 연습이잖아요. 자유 연습이라고 해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연습을 안 해요, 저는. 몸풀이기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먼저 연습하고요. 두 번째는 백으로 갔다가 백으로 돌아오는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겹치기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인데 여러분들 실력이 늘수록 포핸드 드라이브도 많이 쓰긴 하지만 백핸드 드라이브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테마를 정해서 자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몸풀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몸풀기 백핸드 포핸드 변화를 할 때 좋은 점은 그립 변화를 빨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이 된다는 점이고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몸풀기 동작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몸풀기 훈련을 할 건데, 네, 트레이닝 라켓은 저기 가 있고요. 일반 라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은 백만 사용하는 플레이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급수가 올라가고 실력이 늘어날수록 백으로 하는 플레이의 중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벽치기는 백핸드 플레이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도 두 번째 준비 운동은 백핸드 방향이든 포핸드 방향이든 백으로만 타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운동. 지금 보시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고 상대 준비하다가 일로 오는 볼을 처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각 플레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시면, 백으로만 타고 하는 훈련을 하시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랠리가 빨리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가 손목을 이렇게 끄는 거 없어요. 다 어떻게든 밀어요. 그죠? 이렇게 밀어줘야만이 상대에게 날아갈 때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끊어치시면 많이 안 날아가죠? 그죠? 상대에게 다가갈수록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스윙을 끝까지 밀어줘서 얘가 쭉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끊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볼은 앞에 있기 때문에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밀어주고 이렇게 오는 몸으로 가까이 오는 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빵 치고 얘가 빨리 날아왔어.
그러면 직선으로 건드려서 넘긴다는 게 아니라 대각 방향으로 어거지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퉁! 셀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아, 좀 다시. 이렇게. 어떻게든 퉁! 치긴 하지만 방향을 틀어주려는 제스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1월 4일, 일요일 2차 운동도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그냥 여러분들도 하실 때 이거 반창고 거치시면 훨씬 좋아요. 훨씬 안 아프고 까지지가 않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훈련 방법들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내일 1월 5일부터는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벽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네,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